안녕하세요. 올해는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맞죠? 그때 한창 하루 걸로 한 번씩 비도 왔었고, 또 비가 그친 다음에는 엄청난, 아주 그냥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됐었고요. 지금 이제 8월 중순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뜨겁고, 좀 습한 거는 덜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진 거 외에는 낮에는 정말 뜨겁고, 아주 올해는 정말 혹독한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힘든 날씨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식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저도 올해 작년에 제가 9월부터 이렇게 제라늄들을 키우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다 어리고 제가 또 삽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삽목 아이들은 더 어리죠. 삽목아이 꽃 피고 있네요. 요 아이 미미인데 제가 미미 꽃안 핀다고 굉장히 작년에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꽃을 또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삽목 하나인데 요 아이는 잎도 굉장히 예쁘고 꽃 색깔도 정말 특이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라늄들을 9월부터 들였기 때문에 올 여름을 처음 놔보는데요. 먼저 키웠던 분들이 여름에 많이 힘들어하고 보내기도 많이 보내셨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각오를 단단히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6월, 7월까지도 제가 드리고 싶은 욕심에 드렸던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여놓고 분갈이 다 해줬기 때문에 정말 각오를 좀 했었죠. 보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데 다행히 저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삽목한 아이들도 다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물주기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름에 그 하루 걸로 한 번씩 비가 올때 엄청 습했죠. 그때 제가 데프 목마가렛이랑 그 애니시다를 보냈었는데요. 제가 제라늄 물 주는 방법을 조금 이 이케아 선반을 이용을 해서 물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 그 습할 때부터 아이들이 제가 물을 뭐 저면관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물을 이렇게 주고 싶은 막뭐 이렇게 가을 겨울처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또 물을 말리면 뼈라늄이 된다고 해서 물도 학원을 들어가서 가벼우면 물도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이케아 그 선반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물받침을 다 뺐습니다. 물받침이 있는 아이가 있고 물받침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요. 물받침이 있는 아이는 제가 어저께 물을 준 아이고요. 물이 좀 빠지면 이렇게 물받침을 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망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좀 돼서 그 아이들 그 건조도 잘 되고 물을 주지만 또 건조를 잘 시켜야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이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제 제라늄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법이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들어보면 물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엄청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벼운 아이들을 이렇게 받침에 넣어놓고 해가 지면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이렇게 망에다 그냥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받침 없이 이렇게 다 지금 물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렇게 물준 아이 어제 물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물준 아이들은 받침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빼고 또 다시 들어봐서 가벼운 아이들은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운 아이 물 줘야 되는 아이들은 또 저녁에 제가 해가 지고 나서 물을 주고 아침에 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물 관리는 비교적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쁘고 삽목하느라고 애썼는데 여름에 또 보내면은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상할 일 없이 그래도 아이들을 잘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물주기도 그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